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산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달에 정부가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아마 지난 5월 달이 출산율과 신생아 출산율, 그리고 결혼 적령기에 결혼한 그런 증가율이 가장 낮은 월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8.8%, 그리고 신생아는 5.8%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2000년 8월이니까 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행복주택 공급률이 3만 동 정도 되니까 신생아 수에 맞춰서 30만 명, 좀더 대폭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신 분도 계시고, 아이 두 명을 낳으면 군대를 면제시켜주자,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내신 분도 계시고, 훈장을 주자, 그리고 KTX 같은 그런 공공기관을 사용하는데 우월권을 주자,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과 출산을 증가시키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근본 자원이라는 그런 책을 쓴 사이먼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런 경제학자였죠. 그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현대 사회가 아니고 아주 미개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할 때는 동원 가능한 경제적 자원이 얼마인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따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문화학적 통계이자 역사적 통계로서 입증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때도 아마 대부분 부모들은 동원 가능한 자원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출산할 수 있는 아이의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건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도 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미래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총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아이의 숫자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한 많은 그런 조치들은 한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큰 도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도움이 될수 없는 정책을 고려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모든 정책은 비용 유발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A란 정책을 쓸때 A란 정책의 효과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A란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얼마만큼 투입하냐, 그래서 자원을 투입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죠. 60조, 70조, 100조 원 정도를 지금까지 아이를 더 낳도록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정책들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과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 아이를 낳는 문제는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떠냐, 다시 이야기하면 결혼 적령기에 있고 또 가임 가능한 그런 부부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갖고 얼마를 버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가지 이런 중요한 것은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소득원이 발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이의 수를 결정하는데 또 출산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0조짜리 프로젝트, 50조짜리 프로젝트를 애를 더 낳기 위해서 기획을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출산 증대를 위한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자원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첫 번째는 역대 정부가 모두 다 관심을 가졌던 이벤트를 벌리는 식의 경제 정책을 계속 써서는 안 된다 이야기. 이벤트를 하면 할수록 자원은 낭비가 될 것이고 역대 정권의 모든 분들이 막대한 그런 부채를 쌓아놓고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벤트를 가지고 잠시 인기를 끌기 위한 이벤트를 가지고 현재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 낭비적 요소를 좀더 과감하게 제거하거나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재정 투입을 증가시킨다고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솔직하고 정직한 구조개혁 노력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된다. 쓸모없는 것, 오래전에 사라져야 될 부분들을 과감히 우리가 정부 돈을 투입하는 그런 빨대를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세 가지 점 정도는 모두 다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아마 한국은 일본이 갔던 그 길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단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산율에서 7할, 8할의 결정 요인은 현재 경제 상황을 낫도록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때 출산율도 높아지고 결혼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